네, 오로지 광주쇼, 광주 퀴즈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이 팡팡 터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물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쿠폰. 아니 근데 박광신 씨는 그 쿠폰을 쓸 줄은 알아요? 아, 왜 사람 무시하세요? 아, 쓸 줄 알아요? 쓸 줄 알죠. 아, 저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 찍니? 아, 예.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요? 아, 그럴 것 같더라고. 예.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죠? 네, 첫 번째 문제는요. 광주 광역시 서구 세화동에 있는 누각입니다. 1984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문자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고. 대단하다. 이야. 아, 안타깝네요. 네네. 자, 그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예. 네. 아, 글자를 써놓고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서구 세화동에 있는 누각으로 1984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는 아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재 자료 제5호라는데 본인이 가보셨어요? 아, 저는 여기 가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네. 직접 이제 그 정답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바일 쿠폰 이제 엄청 나가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죠. 정답은요, 바로 지금 이제 서은님하고 김세아님, 김세아님은 딱 보니까 네. 이런 말 좀 그러는데 서은님 거를 바로 따라하셨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 정답은요, 바로 이제 그 망귀정이었습니다. 망귀정. 그렇죠, 망귀정. 네. 네. 우리 그 정답은 이제 어바운 영광님께서 정답을 또 맞춰줬습니다. 영광에서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해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제 그 연예인, 네. 우리 광주 출신 연예인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의 배우입니다. 영화 바람,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출연하였던 배우는 누구일까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 출신인지 몰랐는데 네. 이분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순천하고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순천하고도 연관이, 연관이 있어. 예, 예. 예, 내가 알기로는 네. 예, 잘 보시면 압니다 정답을. 네,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아, 남자죠. 당연히 남자죠. 남자. 지금 영화 바람, 드라마 응답 하라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는 네. 누구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어머, 아, 서은님 성동일. 아, 지금 막 일단 던지는 것 같아. 네, 이 프로그램에서 네, 네. 자,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사님은 정우. 정우 씨가 잘 나왔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쪽하고 여쪽은 아닌데 위에 위에. 네. 근데 가까운 눈 이제. 예. 근데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을 지금 다 올리고 계시는 거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예. 응답하라 시리즈 배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송동이랑. 그렇죠. 아, 아버지 나오셨죠. 정우씨도 마찬가지로 친구쪽으로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네. 네. 자, 정답을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실시간 채팅 인원이 그렇게 아직 많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걸 또 해서 또 이제 그 편집을 해서 또 올려놓잖아요. 네.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만약 정답이 안 올라오면 바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정답은 바로 손호준 씨였습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좀 키는 좀 저보다 좀 작고 네. 그런 분이신데.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유노유노랑 네.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알고 있어요. 광주 출신자. 그렇죠, 가수. 그렇죠. 예. 네, 유명한 가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의 얼굴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얼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분도 우리 광주 출신이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곧바로 이미지 게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요, 조금 전에 그 양림동 동가 보셨죠? 네, 양림동가에서 살짝 나왔죠. 근데 나는 놀란 게, 네. 저번 주가 우리 그 지산동 동가였나요? 선배님? 아, 서남동 동가였고 요즘 동가들이 다 있는지 몰랐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마다 다 있어야 될 것 같아. 학동 동가, 산수동 동가, 상수동 동가. 산수동이잖아. 아, 그럼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만들어 주세요, 주관 감독님께서. 네. 자, 첫 번째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는 가봤어요 여기. 가봤죠? 결혼식 사회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긴 결혼식 사회 간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나들이. 나들이 가셨어요? 예, 아주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기는 데이트 코스잖아요. 어, 좀 기운을 좀 받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또 근방에 먹자 골목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그 양림동 동가에 이 사진이 남았어요. 이 영상이 남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번은 그 이제 정면 라인, 이번은 옆 라인. 옆 라인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각도가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댓글이 올라왔는데 너무 웃겨요. 광주 향교. 향교가 뭐요? 향교가 뭐요? 김세아님도 향교. 야, 서은님이 그래도 예, 아니 서은님이 보니까 그래도. 그 이제 뭘 좀 하시네. 네. 이분이 그 고향이 광주는 줄 알고 계시네. 광주. 서우님이 아주 센스가. 광주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아니 저번에 이제 그 문자 올라와가지고 한 거예요. 문자 올라가지고.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 아니에요? 아 모르는 사이. 모릅니다. 눈빛은 몰라요. 광주 사시는데 이제 지금 결혼을 이제 영광으로 해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분인데 이장호 가옥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양림동 부잣집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디님.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답은 나왔는데. 그렇죠. 답을 불러버렸어. 제가요? 네. 아 그러군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딴 거 보고 있느라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사진 이렇게 좀 한적한 저쪽 뒤에 아파트도 보이고요. 제 네. 아는 형이 사시는 데예요 저기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정답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은님께서 바로 이장우 가옥이었습니다. 아, 저런 곳에 살면 얼마 좋겠어요. 아 이게 그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붐비는 편이고 네. 평일에는 좀 한가하니까 꼭 그 가족들과 여유되시면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상류주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류주택이었죠. 맞아요. 예. 네. 지금으로 그렇고. 따지면 박광신이나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 저죠? 저 뭐 할 수 네. 있죠. 자 정답을 우리 그 서흐 흐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리도록 아싸.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자 바로 다음 문제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바로 첫 번째 위지. 아 너무하네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이 사진을 지금. 네. 일부러. 지금 네. 굴뚝인가요? 아 굴뚝이 아닌데 지금 예술 작품인 것 같은데. 예 예술 작품입니다. 이거 네. 이 사진만 보고 이제 마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술 사진을 지금 잘 당겨서 저희 그 직원들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두 어바운영과 굴뚝 아닙니다. 에디님 비엔날레 아니에요. 비엔날레 가까워요. 야 이거 봐봐. 이거 굴뚝, 기가 막히네. 김태아님 또 굴뚝. 저 이거 뭐야? 지금 나연 씨가 만들었는지 최은 씨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구두가 예술 작품인 것 같아 보니까 저게 지금 뭐 사람 구두를 일부러 좀 갖다 놓은 건 아니고 그 거기 있는 이제 예술 작품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야 이거 갖고는 쉽지 않은데 지금 서은님 지금 서서히 지금 성질을 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 뭐야 지금 예 어바운 영광님 내 신발이 거기 내 신발 이렇게 힌트를 주셔요 이렇게 오셨는데 힌트 예술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술. 그러니까 네. 예술, 문화예술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문화예술. 네, 광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문화예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네. 자, 세 번째 사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아, 오 마이 갓! 다 나왔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한번 그 나들이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명소를. 힌트 좀 주세요. 아직까지도 힌트를 달라고 하는데. 야 서은이 광주 예술의 거리 정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문화예술의 관 가까워요.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광주 예술의 거리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김사장님 518 민주화공원 정답 예디님, 아닙니다. 중해공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518 민주화공원 그 뒤편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거기 동선상 있을 수 있는데 아 중계권 막 보니까 이것 좀 막 뿌려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바로 지금 정답을 발표를 할게요. 지금 정답이 안 나왔는데 정답은요 바로 광주 시립 미술관이었습니다. 작품도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작품에 대한 좀 그 깊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짜사진을 제가 이제 맞히기 좀 어렵게 하는 난이도를. 네 아주 바쁘십니다. 그니까요. 예. 제 거 아니에요. 아주 바쁘십니다. 자,
아, 광주 시립미술관. 어, 봄대니까 네네. 미술관 쪽에 한번 중요공원도 둘러보시고 그렇죠. 미술관도 가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은 광주 시립미술관이었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안 계셔서 이거는 일단은 패스 네.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상품도 이제 다음 주로 2월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이번 사진을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첫 번째 사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야, 나는 이것만 봐도 알겠다. 아, 찌릿해. 나 이거 타고 죽는 줄 알았잖아, 무서워서. 아, 이거 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이거 타 보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상무 시민공원. 아, 이거 타고 진짜 오금 절인다는 말이. 뭐 이건 오금. 오금 절이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네. 누가 오셨어요? 네. 네. 자, 우리 그 이거를 아, 동강대는 뭐야? 자, 동강대 아닙니다. 서우님 패밀리랜드 아닙니다. 이거요. 네. 아, 힌트를 주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 패밀리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아니야. 수 있다. 있겠다. 아니라니까. 자, 이거 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그 아래를 봐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 이거 진짜 이게 좀 솔직히 말해 저 시설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스릴이 엄청나요. 스릴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자, 다음. 아, 이번에도 못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왔다. 끝났다 이제. 이거 나왔다. 나왔어. 야, 장난 나왔어요. 나왔어. 장난 나왔어. 올라왔어, 지금. 아, 무등산. 아! 김세아 님 무등산. 자, 일단은 다음 사진 바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요. 아, 비꼬울려. 네, 이거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네, 내려서, 또 가서 이제 한참 갖고 네. 재밌어요. 네. 자, 정답은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서은님이 이제 뒷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겨울님께서 정답을 맞혔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지산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님. 네. 아, 봄철인데 겨울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리프트가죠. 몇 번 타봤어요? 많이 타죠. 저는 자주 가요. 올라가면 맞아. 기운이 좀 있어. 네. 올라가면은 네. 이제 모노레인 타는 건 안 무서운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게 모노레 아니 짱은 안 무서운데 그거 모노레일 모노레일 타면 무섭죠. 어휴 진짜 생각만 해도 그 금액도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가니까 얼마 시간돼요? 17,000원이죠. 17,000원 자주 다니죠. 17,000원이었나? 네. 17,000원. 오, 그랬구나. 걸어가야 되려나 싶다고. 아, 비싸요? 네. 아, 한 번도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에디님, 비꼬울려 귀신의 집 아직. 아, 지금 거기가 그 이제 또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좀 오래돼서 그 풍치라고 할까? 그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올라가서. 맞아요. 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는 것을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답은 겨울님께서 맞추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우리 쿠폰을 바로 전송을 하는데요. 전화번호는요, 거시기 뭐냐 010-8623-1233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기 뭐냐. 아우, 예. 전라도 사투리 너무 정겨워요. 그럼요. 네. 자, 이어서 음악 퀴즈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아. 한평 할 줄 알아? 호남. 아, 판소리 호남한테 죄송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만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죠. 한평 천지. 그렇지. 나온다. 늙은 노인이. 땡땡.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빙기를 타고 헨다루로 건너갈게 흥양구 도든 해놓은 우성을 비춰있고 고산두가 진한게 융암을 둘러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정답을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힘다미님 광주 정답입니다. 광주예요, 광주. 네. 이제 호남가의 부분인데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려고. 다시 한번 정답 들려주시죠. 이거예요. 아니, 노래로 들려주시죠. 아, 난 이거 배워봤어. 난 배워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들려주셔야지. 한 소절. 제가 한평천지. 천지 늙은 노인이 광주 고향을 보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우리 김사님은 고운
봄은 고향을 보려 하고, 겨울님께서는 목포 고향을 보려 하고, 에이드님께서는 무등산 고향을 보려 하고. 자기 고향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겨울은 순천,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답은 바로 광주였습니다. 네. 아, 우리 햄다미님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재밌네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은 판소리란 것이 안 배워보셨죠? 배웠죠. 뭘 배웠어요?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 뭘 배웠어요? 수! 머리. 그거는 우연히 아, 그 진짜 배웠다니까요? 아, 기가는 사람한테 다 해봐라.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봐요 그러면. 쑥대머리. 쑥을 빼면서 이거. 네네. 이거 배우는데도 한 달 쑥대머리 이 소절만. 아니 머리, 오늘 머리가 쑥대머리네요 보니까. 머리 쑥대머리. 머리로 미용실 안 갔어요 오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보여요. 내가 혹까시 냈잖아. 자다가. 자다가 급하게 오니까 막 해갖고 그냥 오신 거야. 딱 보니까 티가 나네. 그니까요. 예. 가발을 차라리 가발을 모자를 쓰고 하시든지. 어? 그러니까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올 때는 가발 쓰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좀 미리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당일날 전화했잖아요. 오늘 당일날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예. 세상에. 예, 시켜서 한 거예요. 네. 자, 김사님께서는요 난이도 문제.